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주잘 지내셨죠? 이번 주 영상은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하고, 요맘때쯤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제가 여름에 꼭 입는 필수 아이템, 필수템 세 가지로 12가지 코디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명 돌려입기죠. 전 돌려입기 처돌이고, 돌려입기가 잘안 되는 옷은 애초에 잘 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제가 픽한 여름 필수템은 바로 이 스트라이프 상의입니다. 제가 지금 입은 거는 코스 제품이고 슬리브리스 제품인데, 슬리브리스가 아니더라도 스트라이프 반팔 티셔츠, 뭐 스트라이프 긴팔 셔츠 등 많죠? 근데 제가 요번에 픽한 건요 코스 슬리브리스입니다. 보트넥으로 빠진 이 넥라인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굉장히 예쁜 제품이에요. 사실 보트넥과 스트라이프 패턴의 조합 자체가 클래식 조합입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이 주는 이 경쾌함과 이 시원한 느낌은 여름에 특히 더 돋보이고 여름에 더 예쁜 여름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다가 지금 화이트 데님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앞트임이 있는 롱 데님 스커트. 거기에 실버 컬러 뮬을 신었고 가방은 라피아 소재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풀 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여름 느낌 그 자체고, 데일리하고, 릴렉스하고, 빡센 느낌 없고, 꾸안꾸 느낌인데, 뭔가 꾸몄고, 페미닌하면서도 클래식하죠? 이걸 다 한다. 이렇게 스트라이프 상의가 조금 어딘지 나는 코디하기가 조금 쉽진 않았다 하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화이트 스커트나 화이트 데님 위에다 입으면 그냥 어울려요. 그냥 일반 블루 데님이나 그런 것보다 화이트 데님에 매치를 하면 걱정 없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여기다가 제가 화이트 데님을 입어볼게요. 따라! 가방, 신발 모든 게다 똑같고 지금 바지만 화이트 데님으로 바꿔봤는데 뭔가 약간 도시 여성. 바로 출근해도 너무 예쁘고 어디 나들이 갈때 너무 예쁜 그런 룩인데, 이게 정말 예쁠 수밖에 없는 조합은 이 컬러가 자체가 어딘지 약간 차가운 톤이거든요. 거기에 신발까지 메탈릭한 소재로 마무리를 했는데, 가방을 또 이런 여름 계절감 있는 웜한 컬러로 넣어준 게이 코디를 조금 안정감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라피아나 우븐 소재의 가방은 또 여름에 진짜 필수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주얼리는 솔직히 저는 딴거 여러 개할 필요 없다고 보고, 큼직한, 전 지금 이 실버 반지 하나 했거든요. 이거 지금 빈티지 제품인데, 그냥 이런 실버 액세서리 하나만 딱 하면 돼요. 여름에 더운데 막 주렁주렁 찰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 봐봐요. 이 신발의 메탈릭한 느낌이랑 이손 중앙에 찬 이 실버의 메탈릭한 이 느낌이 이 둘이 또 받아. 이걸 두 개가 받고 이걸 화이트가 또 받아줘. 이러면서 룩이 또 완성이 된답니다. 예쁘죠? 짜자. 그 다음은 베이지 컬러 하이웨이스트 슬랙스인데, 저는 이게 몽돌 제품이에요. 여기에 턱주름이 딱 들어가서 느껴지시죠? 주름. 주름 디테일이 예쁜. 거기에 신발은 블랙, 플립플랍, 그냥 틱 하나 신고, 거기에 검정 가죽 가방 아무거나 들고 갖고 있는 거. 그거 딱 들어서 머리 이렇게 묶어서 매치했는데, 너무 이렇게 딱 스마트하면서도 이 특히나 주름 잡힌 이런 슬랙스의 경우는 굉장히 좀 뭐랄까 포멀한 그런 느낌을 주죠. 이럴 때이 상의를 흰색, 검은색 그렇게 입으면 진짜 딱 포멀해지거든요. 요럴 때 이렇게 슬리브리스 스트라이프 탑을 입어주면 어딘지 살짝 여름의 느낌, 캐주얼한 느낌, 그리고 좀 믹스매치를 한 느낌, 요런 게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들어가서 베이지 슬랙스를 좀 너무 딱딱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요걸 선택했지만, 요즘 베이지 컬러 린넨 팬츠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베이지 컬러 린넨 팬츠 롱하고 와이드한 거, 그런 거 입어줘도 예뻐요. 짜라. 그 다음은 레더 미니 스커트와의 조합입니다. 레더 미니 스커트, 물론 FW를 대표하는 소재이기는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계절 내내 정말 잘 입는 아이템이에요. 지금처럼 이게 슬리브리스고 스트라이프라 굉장히 경쾌한 여름 느낌이 많고 가방도 라피아 소재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하의를 짧은 걸 입고 싶을 때 뭐랄까 너무 여름 느낌이 센 소재보다 이렇게 조금 무게감이 느껴지는 레더와 텍스처 이런 걸 넣어주면 소매도 없고 다리도 노출이 있지만 약간 너무 가볍지 않은 밸런스가 잡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또 이런 레더 스커트만이 주는 뭐 고급미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여름에 넣기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 여기에다가 신발을 너무 발등 노출이 많은 신발보다는 아예 그냥 이렇게 막힌 거 그냥 저는 기본 블랙 플랫슈즈 신었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매치를 해주면 이렇게 다리 노출, 팔 노출이 이렇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벗은 느낌, 헐벗은 느낌이 나지 않은 깔끔한 그런 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여름에 좀 자주 하는 룩이기도 하고 여기에 가방은 일단 치마가 가죽이기 때문에 가방까지 가죽으로 들었을 때는 가방을 좀 잘 골라야 돼요. 그럴 때 가죽 가방을 들고 싶으면 애초에 차라리 이렇게 여름에 라피아 소재 가방이나 우븐 소재 가방 같은 거 들어주면 짜란! 이거 가죽 스커트 룩인데 하나도 안 답답해 보이죠? 하나도 안 더워 보이죠? 그게 또 요런 스트라이프의 매력입니다. 그 다음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에요. 화이트 리넨 셔츠 말모.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자라 제품인데 미디움 입었더니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본 여기 포켓 디테일이 하나 있는 기본 린넨 셔츠에 소매를 롤업하고 저는 린넨 셔츠에다가 데님 셔츠 입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클래식한 조합이고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조합인데 저는 이 조합에 브라운 컬러를 넣는 게 그렇게 뭔가 여름 느낌이 정말 너무너무 잘 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만 해도 너무 여름이죠. 여기에 신발을 브라운 컬러 웨지 힐. 클래식한 여름 코디 그 자체. 저는 이렇게 좀 너무 트렌디한 것보단 사실 좀 클래식하고 프렌치 무드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페미닌한 무드 살짝 들어가는. 그래서 이 코디 너무너무 좋고 여기에 네일을 이렇게 또 새빨갛게 요게 또 이 룩에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또 특히나 예쁜 게 요 빨간 네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트위드 셔츠와의 조합입니다. 아무래도 린넨 셔츠가 긴팔을 롤업해서 입은 거기 때문에 저는 하의를 짧게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긴팔에 약간 뭔가 짧은 요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트위드가 이게 얇은 그런 SS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얇은 소재라서 이렇게 여름에 입어도 너무 깜찍하게 입을 수 있어요. 거기에 신발은 블랙 플랫 깔끔하게 거기에 앵클렛 했고 이 룩에서 가방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린넨이 어쨌든 긴팔인데 걷어입었고 얇은 SS 소재지만 트위드고 신발도 막힌 걸 신었기 때문에 가방을 자칫 잘못 고르면 되게 더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은 꼭 이런 라피아 소재나 가벼운 우븐 소재나 이런 서머 느낌 나는 가방을 들어주는 게 이 룩의 활용 점정입니다. 너무 깜찍하죠? 짜란! 이번 룩은 화려한 패턴이나 화려한 컬러의 스커트나 하의하고 매치하는 방법인데 저도 사실 이렇게 화려한 컬러를 늘 선택하진 않는데 여름에는 꼭 제가 원하는 컬러의 스커트를 하나씩은 사곤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최근에 산 건데 제가 블루랑 그린 두 가지가 제 최애 컬러라 그 두 가지 컬러의 스커트라니 이러면서 당장 샀던 롱스커트예요. 여기 위에 힘없이 툭 단추 몇 개 풀고 끝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걸쳐주면 여름 그 자체 말모 힘 빠진 그 느낌 말모. 거기에다가 라피아백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고 신발은 여기에 그냥 쪼리 같은 거 편하게 그렇게 신어줘도 되고 저는 이거 버켄은 아닌데 제가 지금 집에 버켄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파리에 와서 제가 버켄이 없어서 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던 차에 동네에 어떤 작은 부티크에 버켄 ST인데 너무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너무 편해. 나에게 발에 자유를 준. 그리고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죠? 스웨이드. 그리고 버클은 실버거든요. 딱이야. 그래서 웬 득템이냐 이러면서 샀는데
잠깐 또 수다를. 그래서 웬 특템이냐 그러면서 샀는데, 이런 따뜻한 컬러, 따뜻한 브라운 컬러의 샌들이 여름에 참 여러모로 잘 써져요. 그래서 이런 컬러도 참 예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이쁘죠? 여름 여성. 나는 여름 여성이야. 정말 정말 제 최애 조합이 아닐 수 없는 실키한 소재의 광택감 도는 미니스커트에 린넨 셔츠 그냥 바깥으로 빼서 툭 그냥 이렇게 걸치고 라피아 백에 스웨이드 소재 버켓 이렇게 매치했는데 너무 꾸안꾸해. 페미닌하고 귀엽고 그 모든 걸 다한 이거 진짜 제 취향의 옷인데 날씨가 이거보다 조금 더 추울 땐 전 여기에 코튼 셔츠에다가 스타킹 신어서 매치했었는데 요즘 날씨 더워져서 맨 다리에 이렇게 린넨 셔츠에 툭 이렇게 지금 이 느낌 라피아 백의 이 느낌 이거 정말 너무 강추 조합이고 근데 제가 지금 생리 3일째거든요. 와 근데 너무 붓는 거야. 잠깐 수다를 또 너무 붓 지금 다리를 부는데 막 너무 부었고 얼굴을 붓는데 지금 너무 부어서 사실 오늘 촬영을 해야 되나 마나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오늘 그래도 오늘이다 오늘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우 다리가 진짜 띵띵 부어가지고 뭐 저를 이제 오래 보신 구독자분들이면 제가 다리가 얇아요. 그게 제 몸의 장점 그게 그 장점밖에 없어. 근데 와 띵띵 부은 거 보이세요? 오마이갓. 아무튼 이 약간 거친 린넨에 힘 빠진 이 셔츠와 단정된 어떤 페미닌함의 그 자체인 이렇게 매끈매끈한 소재의 이 스커트 이 두 개의 조합은 솔직히 정말 스타일리시한 조합이에요. 믹스앤매치 쩔고 그래서 요 두 개의 조합 올 여름에 꼭 트라이 해보시길. 그 다음 여름 필수품은 바로 화이트 데님 롱 스커트입니다. 이거는 정말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여름 아이템이에요. 왜냐면 코디가 할 게 없어요. 이거에다가 상의를 그냥 뭘 붙여도 그러니까 진짜 그냥 화이트 도화지 하얀 도화지 캔버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짧지도 않고 바지도 아니야. 그냥 긴 통 스커트야. 이렇게 되면 상의를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아무거나 붙여도 되고 가방 신발도 아무거나 붙여도 되거든요.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서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여름 아이템이고 이것만 있어도 정말 일주일 코디 너무 쉬워져요. 일단은 제가 그냥 기본으로 보여드릴 거는 올 화이트는 여름에 해줘야 됩니다. 올 화이트가 여름만큼 돋보이는 계절이 없고 여름만큼 시원해 보이고 내 몸도 편하고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다 해요. 여기에 신발 가방 컬러만 맞추면 되는데 여기에 빨간색 신어줘도 예쁘고 신발 올블랙으로 블랙 가방에 블랙 신발 신어줘도 너무 예쁜데 저는 라피아 가방에다가 스웨이드 버켓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매치했어요. 여기에 실버 반지 끼고 그리고 귀걸이 실버 귀걸이 큼직한 거 이렇게 해서 룩 만들었는데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 기본 서머룩이고 그냥 스타일리시하고 그냥 이대로 외출하면 끝이에요. 그냥 짜라. 이번 스타일은 조금 과감하게 상의를 완전 튜브탑이거든요. 이렇게 상의 노출이 이렇게 있는 옷에도 이런 데님 화이트 데님 스커트가 너무 찰떡인 게 이게 하의를 대부분 다 가려주는 스타일의 옷이기 때문에 내가 사놓고 조금 노출이 많아서 못 입었던 상의가 있다 또는 저거 갖고 싶은데 매치할 하의를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화이트 데님 스커트 정말 강추하고 싶고 저도 지금 완전 그냥 튜브탑인데도 하나도 막 되게 노출이 많아서 야해 보인다든지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신발은 클로그 뮬 이렇게 나무로 된 요거 너무 예뻐요. 여름에 되게 썸머하고 발도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는 엄청 불편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전 요거 지금 파리에서 샀는데 어쨌든 그거에다가 가방은 라피아 백 이렇게 메고 이렇게 코디를 완성을 했어요. 따라 그 다음은 가지고 있는 컬러풀한 상의랑 매치하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또 화이트 데님 스커트입니다. 전 지금 상의에 엄청 쨍한 블루 컬러의 니트 탑을 입었는데 이런 컬러가 사실 하의를 매치하기가 아주 쉽진 않아요. 근데 화이트 데님 스커트? 그냥 찰떡 콩떡 진짜
이거만큼 여름 느낌이 잘 나면서도 시크하고 우아하게 입을 수 있을까요? 나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 여기에다가 진주 목걸이 하고 신발은 블랙 뮬, 키트닐. 거기에 가방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고 진짜 너무너무 데이트를 가고 싶다, 이거야. 화이트 데님 스커트가 정말 매력인 게 이게 데님이기 때문에 캐주얼한 요소가 있고 편안하고 좀 신경 쓰지 않은 듯한 그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의랑 악세사라이징, 그다음에 신발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방 또좀 우아하고 시크하고 약간 어른 여성미. 그렇게 또 이렇게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게 완전 블루 데님이나 막 그런 거면 이 느낌이 안 나거든요. 워싱 1도 없는 그냥 민자 화이트기 때문에 또 이런 느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소개하면서 진짜 입이 마르게 진짜 추천하는데 화이트 데님 스커트는 정말 여름에 있어야 돼요. 블랙 앤 화이트. 너무 뻔한 조합이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지만 제 생각엔 아무리 그래도 이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을 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냥 기본 코튼 크롭한 블랙 티셔츠, 그냥 그거 하나 입고, 스커트 입고, 거기에 긴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이렇게 긴 진주 목걸이. 지금 이거는 빈티지 제품인데, 거기에다가 가방, 신발이 대신 중요해요. 이렇게 입고, 신발을 블랙을 신어도, 화이트를 신어도 깔끔하게 완성은 됩니다만은 뭔가 약간 그 킥이 없는 거지. 이럴 때 신발을 이런 메탈릭한 느낌의 신발을 신어주면 약간 그 뭐랄까 밋밋한 느낌이 좀 해소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버 뮬을 신음으로써 룩을 완벽하게 완성했다. 작년 망고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단종인데 제가 사이트 보고 가장 비슷한 제품 있으면 그거 링크 달게요. 그래서 고르실 때 너무, 그러니까 너무 발목이 보여야 돼. 너무 롱에서 발등을 덮지 않게 발등에 스킨이 보일 수 있는 기장이고 뒤트임 말고 앞트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리 살이 보이잖아요. 그래야 안 더워 보여. 그리고 여름 느낌 나고 뒤트임보다는 앞트임. 그렇게 해서 한번 골라보소서. 저도 지금 요거랑 최대한 비슷한 게 있으면 찾아서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스트라이프 슬리브리스, 그다음에 화이트 린넨 셔츠, 화이트 데님 스커트 이렇게 세 가지 제 여름 필수품으로 12가지 코디를 완성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거나 제 인스타그램 놀러 오시고 저는 이제 갈게요, 여러분. 안녕!